신속 통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해외 제조 단계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진 우수 수입업소 등록 제품, 즉 극히 일부의 가공식품에 한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항료라든가 수입 후 정제 가공 과정을 거치는 원당, 원유, 주점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요건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간 3만 9천 톤에 불과하던 적용 대상 제품이 212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이들 제품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수입 신고와 동시에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식품 제조업소의 원료 수급이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의 다양성이라든가 수출 제품 제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혁신 2.0에서는 수입 후에 식품 제조 가공 공정과 완제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 곡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910만 톤 정도까지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7번입니다. 동일사 동일 제품의 인증 기준을 현실화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공식품은 제조국과 해외 제조업소, 제품명, 가공 방법 및 원재료명 모두가 동일하게 되면 동일 제품으로 분류해서 최초 수입 후 5년 동안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수입되더라도 같은 제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 원료라든가 제조 공정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제 그 제품의 리뉴얼과 같이 제품명을 이제 변경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지 못해서 최초 수입 제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정밀 검사 등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사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 제품명이 변경된 제품 중에서 부적합 사례가 거의 발견된 바가 없고 무작위 표본 검사로도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명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약 6천 건 정도의 중복적인 정밀검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업자도 부담이 완화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처 입장에서도 좀 더 집중해야 될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